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의 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즉 상품 제품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 한자 좀 보면 그 재고라는 이 뜻이 판매를 위해서 창고에 쌓아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설명한 거 이제 개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상품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 핵심 단어 볼게요. 판매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온 것. 이런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는 그 상품이 토지, 건물.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대리점은 그 자동차가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상품의 종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이 부분은 똑같죠. 상품하고 차이가 있다면 제조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제조했으니까 제품이죠. 따라서 이 제품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제조업이 되는 겁니다. 예, 상품은 회사의 업종으로 말하면 이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도매나 소매업이 되는 거고요. 예, 제품은 제조업에서 이제 쓰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는 원료와 재료를 말하는 건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즉 만드는 데 소비하는 것 중에서 원료와 재료다. 그래서 원재료라고 해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공품은 제품 제조를 위해서 제공 과정에 있는 것, 즉 현재 만들고 있는 것, 완성은 안 됐어. 그게 제품하고 차이점이죠.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품으로 만들어 가는 거니까 이것도 재고자산으로 포함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혹시 판매를 했다.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도 팔수 있어요. 상대방이 다르게 가공해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도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공품을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품이라는 계정은요,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을 저장품이라고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게 이제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정의하고 재고자산의 종류를 알아봤으니까 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대비용은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포함시킨다. 예. 많이 나오는 게 운반비, 운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 우리가 상품을 사올 때 운임을 부담하고 샀다면 운임까지 주고 상품을 사온 거잖아요. 그럴 때이 운임은 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포함시켜서 한다 이런 말이죠. 그 사온 그 재고자산에 문제가 발생해서 반품, 애누리, 할인 이렇게 받았다면 해당되는 금액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순매입액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차감하는 계정 과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환출은 반품한 거고요. 애누리는 깎는 겁니다. 우리가 반품이라고 말쓰면 이게 매입의 반품인지 매출의 반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 환출이라고 써요. 하자, 파손 등의 사유로 매입한 상품을 상대방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거, 이를 매입 환출이라고 그래요. 매입 애누리는 불량, 파손, 결함 등의 이유로 깎은 것, 상대방한테 주지는 않고 사용할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깎아달라. 이런 걸 매입 애누리라고 합니다. 애누리와 할인은 구분하셔야 되는데, 밑에 매입 할인은 물건의 불량, 파손, 결함은 없어요. 우리가 대금을 외상으로 사올 경우 상대방이 빨리 갚으면 깎아주겠다. 이럴 때 우리가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는 것, 얘가 매입 할인이 되겠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게 되면요,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이 약정서의 조건에 이런 조건이 혹시 붙어 있다면, 이 조건은 30일 내에 갚을 것, 20일 내에 갚으면 1% 할인해 준다. 이렇게 해서 길게 쓰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약정서를 써 가거든요. 그러한 약정에 따라서 깎는 것은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잠깐 보면은요, 상품 1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운임 만 원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상품 대금 외상, 운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상품에 운임을 포함했었으니까 11만 원. 그 다음에 상품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운임은 현금, 이렇게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매입한 상품의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3만 원어치를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이거는 깎았다라는 거죠. 애누리. 계정 과목 이름이 매입 애누리. 한번 했을 때는 보통 세무회계 프로그램 사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그래서 따로따로 쓸 때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쓰지만 한번 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빼버리시고, 이걸 차변에 쓰는 거는 이제 부채 감소죠? 예, 거래 판료세에 따라서 쓰는 거니까. 얘가 뭐냐면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그래서 재고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여러분. 예, 자산의 감소.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방법과 단가 파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파악 방법은 몇 개를 사왔고 몇 개를 팔았으며 몇 개가 남아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단가 파악 방법은 단가 얼마에 사왔고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느냐, 그 단가를 얼마짜리를 팔았느냐, 사올 때 물건의 단가가 계속 변동될 수 있어요. 그 사온 물건의 단가를 적어놓고 그 사온 물건의 단가를 이제 팔았을 때 얼마짜리, 단가 얼마짜리 팔았느냐, 이걸 파악하는 방법을 재고자산의 단가, 원가 파악 방법이라고 합니다. 수량 파악 방법과 단가 파악 방법을 학습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의 보조장부인 재고장을 쓰기 위해서 그래요. 이 재고장은 재고자산을 관리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려면은 학습이 필요해요. 수량 파악 방법과 단가 파악 방법이. 수량 파악 방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량을 쓰고요. 단가 파악 방법에 있는 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단가를 인수와 인도할 때 이렇게 각각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재고장, 재고자산 관리하는 이 재고장은 쓰실 때
우리가 팔고 있는 재고 자산별로 따로따로 씁니다. 즉, 갑상품 팔고 을상품 팔고 그런다 그럴 때 갑상품은 갑상품대로, 을상품은 을상품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지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단가 파악 방법을 뭘로 했는지 좌측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걸 왜 반드시 써야 되냐면, 재고 자산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주력 물건인데,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수량 파악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수량 파악 방법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지 재고 조사법은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단어 그대로 실제 조사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건지 보겠습니다. 장부에는 물건 사온 것만 기록합니다. 판 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고를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 1년에 한 번은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데, 만약 1년에 한번 파악한다면 기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설명할 때 기말로 합니다. 그 재고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수량이 파악되겠죠? 그러면 사온 거에서 남아있는 수량을 빼면 팔린 수량이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온 거는 여러분 장부에다 무조건 써야 돼요. 사오면 여러분 사온 물건이 정확하게 사왔는지 우리가 검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써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단, 판 거는 수시로 팔고 자주 팔고 그럴 때는 계속 쓰기가 불편하겠죠. 지금은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바코드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팔린 거 금방 알수 있지만,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얼마 안 되고 입출고가 빈번한 상품은 수시로 자주 팔리니까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기록법은요, 장부에 사온 거하고 판걸다 적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서 별도로 재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고하고 출고를 다 적었으니까, 매입 수량에서 팔려 나간 매출 수량을 빼면 장부를 보고 빼겠죠? 그러면 남아 있는 기말에 재고 수량 파악이 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매출 수량 적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매출 수량을 이제 적는 거니까, 매출 수량 적을 때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수시로 만약에 팔리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시로 안 팔리는 거예요. 비싼 물건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종에서. 비싼 물건을 소량으로 취급하면 창고에 있는 거몇개 있는지, 몇개 팔았는지 빨리 알아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팔릴 때마다 적는다 이거예요. 계속 적는다고 그래서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혼합법, 병행법은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즉, 장부에 매입과 매출 다 쓰고,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실사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다 써야 되냐면, 간모가 자주 발생하는 물건에 대해서. 간모는 도난, 파손, 등으로 수량이 부족한 걸 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모가 자주 발생하면 그 간모를 관리해야 되니까 부족한 수량을 관리해야 되므로, 매입과 매출을 계속 쓰고 창고에 가서 매입과 매출에서 뺀 장부상의 재고 수량이 실제 창고에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없게 된다면 그 없어진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럴 때 혼합법으로 병행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에서 혼합법은 많이 사용합니다. 유통업에 도난 파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엔 단가 파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우리가 사온 물건에 단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사온 물건의 그 단가 중에서 팔려나간 단가가 얼마인지, 이걸 기록하는 방법을 단가 파악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개별법을 씁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원칙인데요. 물건을 많이 사서 많이 팔 때는 이 개별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가의 물건은 이제 쓸수 있어요. 많이 안 파는 거는. 그래서 개별법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단가 파악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두 개가 있는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사용해서 파악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다면요, 계속 매기 적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서는 동일한 원가 파악 방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악 방법 중에 후입선출법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법은 하나하나 사온 내입 원가와 팔려나간 그 원가를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적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10개의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왔다.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10개의 물건 값이 올라서 1,200원 주고 사왔다. 1월 25일 날이 20개 중에서 15개를 팔았다. 그럴 때이 15개 팔려 나간 게 매입은 이렇게 매입 원가 쓰면 되고요. 팔려 나간 매출 원가는 직접 확인해서 1,000원짜리 사갔으면 1,000원짜리로 적고 15개 중에 1,200원짜리 사갔으면 1,200원짜리로 적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죠. 그런데 내가 이 물건이 만약에 사과라고 해보세요. 많이 팔리는 거. 사과를 10개 1,000원에 사왔는데요. 그 다음에 1월 20일에 10개 1,200원을 사왔어요. 15개를 1월 25일에 팔았습니다. 이럴 때 1,000원에 사고 1,200원에 사왔다고 해도 같은 사과하면 하나의 그 진열대에다 놓고 팔 거예요. 섞여 있겠죠. 15개를 고객이 사갔을 때 1,000원짜리 사갔는지 1,200원짜리 사갔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적고 판매 빈도가 빈번한 거는 이 개별법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든 것들이 선입, 후입, 이동평균, 총평균법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고 싶다면 소량 판매하고 금액이 좀 비싼 것들이라면 고객이 사간 거는 얼마짜리인지 알수 있게 되니까 그럴 때는 일단 개별법으로 이거 원칙이니까 이거 제일 정확하잖아. 이거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가장 이상적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그 팔려나간 원가 비용이 어떤 거 팔려나가는지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정확한 이익 측정이 된다. 그런데 종류와 수량이 많고 거리가 빈번한 경우에는 쓸수 없다. 그러면 이런 거에 쓸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선입선출법 보죠. 선입선출법은 팔려나간 게 어느 게 팔려나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려나갔다라고 적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게 팔려나가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즉,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요, 일정한 패턴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료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것들이 일정한 패턴인데, 선입선출법의 패턴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라고 적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선입선출법의 장점은 물량의 흐름대로 그대로 장부에 적기 때문에 장부에 쓰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를 때 순이익이 높게 잡힙니다. 순이익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을 쓰는 거예요. 물가가 오를 때 순이익이 높게 잡히는 거는 순서대로 적다 보니까, 사온대로 적다 보니까 낮은 금액에 사왔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르면 그 오른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잡혀요. 가장 먼저 사온 것을 가장
먼저 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이익이 크게 잡히는 거죠. 후입선출법은 반대되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라고 적는 방법입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쓸때 역순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고 쓸때좀 불편합니다. 자, 얘는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면, 이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물가가 오른다면 가장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판다고 그랬으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사온 거예요. 1,000원에 사오고, 2,000원에 사오고, 3,000원에 사왔을 때. 그리고 이제 팔았어요. 4,000원에 팔기로 했다. 그러면 가장 나중에 사온 걸 팔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1,500개 이익이 안 되죠? 그런데 선입선출법이었다면 먼저 사온 게 먼저 파니까 4,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이 3,000원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익이 높게 계산되고, 얘는 이익이 낮게 계산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개별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을 쓰게 될 때는 그 부등호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가장 크게 잡히는 건 여러분 각각 계산해 보면 선입선출법입니다. 가장 적게 잡히는 건 후입선출법이에요. 중간에 끼어있는 평균법은 중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기말의 재고도 볼까요? 기말의 재고 가장 최근 게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비싼 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싼건다 팔았으니까 물가가 오를 때. 그래서 가장 최근 게 남아있으므로 혹시 물가가 오른다면 그 금액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게 잡히고 마찬가지로 후입이 제일 작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그 부등호 표시가 똑같게 됩니다. 매출원가 볼까요? 매출원가는 팔려 나간 원가인데 후입선출법은 물가가 오를 때 가장 최근에 사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팔려 나간 매출원가가 가장 비싼 게 팔려 나가요. 그래서 부등호가 역순으로 돼요. 후입이 제일 크고 선입이 제일 작아지는 거죠. 매출원가가 비용이잖아요, 여러분. 선입이 제일 작게 잡히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선입이 제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되고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단점은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일치되려면 판 시점에서 그때의 비용, 그때 들어간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가장 예전 거의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대응이 정확하지 않아요. 단 후입선출법은 대응이 정확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이 정확한 거는 후입이 더 정확해요. 가장 정확한 거는 개별이고요. 예, 개별. 단 개별은 빈번하게 팔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잘 분석해서 1번으로 쓸수 없다면 2, 3, 4, 5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사가 어느 게더 유리한지 잘 파악해보고 이 정보가 이해 관계자에게 어느 게더 바람직하게 제공하는지 이런 걸 참고해서 경영자는 단가 결정 방법을 하나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결정하게 돼요. 이동평균법은 평균을 내는 건데요. 평균을 내는 건데, 예. 물건을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겁니다. 사올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서 그 평균으로 사온 물건의 원가를 적고 그 평균으로 팔려나간 매출 원가를 적어요. 그래서 매입 시마다 평균을 내서 매출 원가를 처리하는 거예요.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꺼번에 평균을 내서 매출 원가를 처리해요. 총평균법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기말까지 가야지만이 매출 원가를 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시 산정을 하고 싶다면 이동평균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기록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방법을 만든 거는 경영자가 회사
예, 장부를 쓸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구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등호의 차이를 잘 보고 회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재고장에 쓰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재고장 다 쓰고 나면 기말이 됩니다. 기말이 되면 재고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경우에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되냐면 두 가지 경우에 평가해요. 첫 번째,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그 다음에 감모가 됐을 때. 감모는 도난, 파손, 증발, 마모로 장부에 있는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감모 손실, 기말이 확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말에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만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기말에 정리를 하는 걸 우리가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일반적으로 기말 평가하면 여러분 이걸 주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치 기말에 감모 손실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요. 여기서 시가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그 금액을 말하고요. 순실현가치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혹시 이 시가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판매할 때 들어가는 판매비를 뺀거 순실현가치라고 합니다. 그 금액 5천 원에 판다고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사온 거는 3,000원에 사왔어요. 지극히 정상이죠. 예. 이렇게 3,000원에 사온 걸 비싸게 팔려고 사온 거잖아요. 근데 얘가 하락해요. 2,500밖에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얘가 발생돼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손상을 입었을 때. 손상이라는 말은 크게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육가공업을 하는데 무슨 조류독감이 생겼다. 그래서 번지고 있다. 그러면 폭락하죠, 가격이. 이런 걸 이제 손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재고자산 쪽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주가증권 쪽이라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폭락해버리는 거. 그래서 거래가 중지되고, 이런 걸 이제 손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그 다음에 파는 물건이 구식이 됐을 때, 진부화. 유행을 타는 제품을 팔아보려고 많이 사놨는데, 유행 시기가 한 2, 3년 갈 거야 라고 사왔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2, 3년분을 사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밖에 못 팔고 만약에 나머지가 다 남았다. 그럼 잘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겠죠. 손해보고 다운시키는 거예요. 털어서 없애야 되니까. 그런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생하면, 3,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2,000원 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손해가 지금 얼마 발생했어요? 1,000원 발생했죠. 1,000원 발생하면, 이걸 회계 처리할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이 손해 본 만큼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비용으로. 영업활동 과정 중에 발생된 거고 회사에 잘못이 없으니까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은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니까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서 자산에서 차감해요. 그게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쓰게 되고 얘는 재무상태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뺀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영업비용이 매출원가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 손실 처리해 놨는데 다시 시가가 쭉 오르는 일도 발생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상승합니다. 만약 상승하게 된다면
이 평가손실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환입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환입하게 된다면 회계 처리는 일단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뺐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에서 대변했거든요. 얘를 이제 제거하게 되면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요. 이게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쓰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평가손실 환입해서 비용의 감소예요.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고 얘는 비용의 감소거든요.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을 갖다가 없애고 싶을 때 대변했어요. 이 환입액은 최초 장부금액으로 우리가 처리한, 여기 지금 100만 원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100만 원까지만 환입시킬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 자, 그 다음 감모 손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특가법 적용할 때 항목별로 적용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 이해되시죠? 뜻은? 감모 손실은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로 장부에 있는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걸 말해요. 그 수량 부족. 그래서 장부의 수량이 100개인데, 창고에 가서 실사해봤더니 8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0개가 사라졌잖아요. 손해본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그 20개 곱하기 그 물건 사온 원가를 하게 되죠. 단위당 원가. 그러면 이제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의 실수로 혹시 발생된 거라면 2번으로 처리해요. 비정상적인 경우다. 이럴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정 과목 써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정상적인 감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인데, 신선대로 요하는 식품인데 부패가 됐어, 증발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온도를 맞추고 그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사라지는 감모다라고 봐요. 이럴 때는 팔린 걸로 처리해요. 원가성이 있다고. 원가성이 있다는 말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두개 중에 하나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특수매매를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매 방법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물건이 우리 건지 팔려나간 건지 이런 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회계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 특수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시송품, 적송품부터 먼저 하고 1번 미착상품 하겠습니다. 시송품은 시험 삼아서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세요라는 이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잘안 팔리면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전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 삼아서 고객한테 준 거, 그 고객한테 넘어가면 이게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다룬 게 바로 이게 특수매매 부분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매출자예요. 물건을 갖다가 우리 고객한테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줬어요. 고객이 시험 삼아서 이제 써보겠죠. 이제 매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산게 아니라 한번 일단은 돈 주지 말고 써보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드시면. 그러면 고객이 시험 삼아서 써보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팔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창고에는 없어요. 우리 창고에 있다면 상품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고객의 지부에 가 있는 거겠죠. 또는 고객의 매장에 가 있거나. 그럴 때 이걸 시송품이라고 써놔요. 시험 삼아서 보내준 물건이라고. 시험 삼아서 보내줬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 회사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요. 아직까지 팔린 건 아니니까.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재고자산에서 빼버립니다.
표시하기 전까지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소품 계정에 나오면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다라고 해야 돼요. 단 창고에는 없고 매입자가 현재 시험 삼아서 사용하고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적성품은요,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 다양한 판매망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망 구축이 어려우면 판매망 구축이 되어 있는 판매 전문 대행사한테 이탁을 하게 돼요. 대신 팔아달라고, 단 수수료 주겠다. 그럴 때 우리 회사를 위탁자라고 그러고요, 대신 팔아주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물건이 수탁자의 창고로 가게 돼요. 그럴 때이 물건 우리 회사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물건을 장부에다 쓸때 적성품이라고 써놔요. 실어서 보낸 우리 회사의 상품이란 뜻이죠. 또는 제품. 그러면 수탁자는 자기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판매망이 있으니까 제3자에게 팝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다면 매출 처리돼서 재고자산에서 빼는 건데요. 얘가 팔지 않고 자기 창고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창고에는 없고 수탁자 창고에 있으니까 상품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성품이라고 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성품도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미착상품은요. 미착상품은 아직 도착이 안된 상품이란 뜻입니다. 물건을 좀먼 데서 사오면 그 물건에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운반비 나가고 그래요. 그럴 때 그걸 누가 부담할지를 서류에다 쓰게 되는데, 그 서류 쓸때 이런 조건이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목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혹시 물건을 매입 할 경우 선적하면 인도가 된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매입을 하는 회사라면 현재 선적이 돼서 배나 또는 뭐 기차나 이런 데다 싣고 온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그 물건 우리 회사 물건이란 뜻입니다. 인도가 됐으니까 선적하면 인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비행기에다 실으면 이제 기적이라고 그래요. 예. 다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그 물건 우리 거니까 위탁상품으로 처리한다. 만약에 그렇게 사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험료하고 운임은 선적하고 나면 우리 게 됐으니까 당사가 부담하게 돼요. 매입자한테 좀 불리한 조건이죠. 해당되는 자산은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샀다라고 그런다면요, 목적지 다른 말로 도착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매출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우리 거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샀다면은 현재 도착이 안된 선적된 물건에 대해서는 당사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저당 상품. 이 저당 상품은 당사의 상품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는 걸 말해요. 대출 받았을 때 대출금 상환일이 있을 거고, 상환일에 정상적으로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안 갚으면 저당 잡힌 우리 회사 물건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상품을 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그 저당 잡힌 시점에서 저 저당 잡힌 상품이 우리 거냐, 상대방 거냐, 그러면 자, 우리 거죠. 당사의 재고자산에 속해요. 언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라고요?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이 저당권을 실행해요. 저당권 실행하기 전까지는 다 당사의 재고자산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 물건 팔면 일정하게 계속 반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일정하게 재고자산 그 반품된다면 일정하게 그만큼은 물건이 여러분 물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만큼은 꾸준히 안 팔리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회사 물건에서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판매한 걸로 보고. 우리가 어떤 매장에서 계속 할인 판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할인 판매된 그 금액이 여러분 그 물건의 정가가 되겠죠, 정가. 예. 계속 팔고 있으면 그게 정가겠지, 걔네들은. 예. 할인이라고 말만 쓴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요, 대금을 나누어서 받기로 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받기로 하고 판매하는 거. 그럴 때 돈을 받은 날이 팔린 것일까요? 물건을 준 날이 팔린 것일까요? 애매모호해집니다. 나누어서 받기로 하다 보니까. 그럴 때 회계에서는 물건이 준 날이 팔린 날이므로 재고자산에서 빼야 된다. 인도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를 흔히 말해요.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주고 나중에 그 상품권을 들고 우리 매장에 오면 물건으로 바꿔주겠다는 그런 판매 전략으로 나온 건데요. 이럴 때 우리 물건 팔린 시점은 상품권을 발행한 날일까요? 아니면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준 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후자가 된다 이거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팔린 거니까 재고자산에서 뺀다.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재고자산에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품권 발행하고 돈을 딱 받게 되면 물건은 아직 안 줬잖아요. 그래서 돈을 미리 받았다고 회계 처리할 때 상품권 선수금 또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대안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식회사 대안이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죠? 예. 2번, 주식회사 대안이 선적 진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해상 운송 중인 재고자산. 선적 진도 조건으로 팔았다고 그랬어요. 사온 게 아니라. 만약에 팔았다면 선적한 순간 상대방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왔다면 선적한 순간 우리 물건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잖아요, 이거. 예. 팔아버렸으니까, 선적 진도 조건으로 팔았으니까, 선적하는 순간 상대방 물건이 됐으므로, 운송 중에 있는 재고자산은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사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보기 3번. 주식회사 대안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탁한 재고자산 중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잔여분. 이거 우리 거잖아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적송품이라고 해서. 당사의 재고자산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악의 창고에다 다른 회사 창고에다 옮겨놓은 재고자산 우리 거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갑상품에 대한 매입 매출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할 때 10월 중 매출 원가 즉 팔려 나간 원가는 얼마인가?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마다 평균을 내서 사온 원가 그 다음에 팔려나가는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입 시마다 평균 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2월 돼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했죠. 그럼 이제 평균을 내요, 이렇게. 평균 내서 써놓고 그 금액으로 이제 남아있다. 그 금액으로 이제 팔려나갔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균 첫 번째네요. 예. 자, 그 평균으로 이제 팔려나갔다 하는 거니까, 이거 곱하고 곱하고, 는 하면,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나오죠. 그럼 전체 금액 더하기 해서 나누기 20개, 60개니까 80.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예. 1500원. 미리 평균을 내놔야 돼요. 자, 이제 팔려나가면 1500원짜리가 팔려나간 거고, 남아있는 것도 15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 되겠죠. 40개. 40개 팔았대요. 40개. 1200원, 1600원에 사와도, 우리가 돈이 남아야 되니까, 마진 남아야 되니까, 판매한, 그 판매 가격은 2000원에 판 거예요. 매출 원가하고 비교해서 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이제 매출총이 계산돼요. 이렇게 하면, 비싸게 팔았으니까. 지금 매출총이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치 팔려 나갔느냐 이거잖아요. 40개
평균 낸 걸로 팔린 거니까 40개 곱하기 1,500원어치 팔려 나갔어요. 언제? 1월 10일, 10월 10일자로. 그럼 40개 팔았으니까 전체 80개잖아요. 40개 남아있는 상태죠? 이렇게 40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시 또 사왔네요. 이렇게. 사왔다면 그전거 기억하세요. 예, 40개 남아있고,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예, 1,500원짜리. 위에서 팔고 남은 거. 여기에다가 다시 50개 사오고, 1,860원에 사왔으니까, 곱하기 곱하기. 각각, 는 해가지고, 이걸 더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 40개, 50개. 이렇게 해서 90.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원가가 1,7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일날, 판매하는 직전에, 현재, 우리 거에, 원가는 1,700원이에요. 1,700원. 전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90개를 가지고 있겠죠. 처음에 이제 80개에서 40개 팔아봤으니까 40개 남았고, 1,500원에. 평균 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50개 사왔고, 1,860원에. 이렇게 해서 평균 내놨어요. 팔리면 매출 원가 줬고, 남은 거는 이제 재고자산 잡으려고. 그래서 이 90개에서 30개 팔았대요. 팔려나가는 원가는 1,700원이니까 원가가 30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 계산하고 이두개 더하면 10월 중에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상공기업의 5월 중 갑상품 관련 거래 내역이다. 이를 통해 5월의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럼 아래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2월 돼서 넘어온 거 100개, 단가 1,000원짜리. 그 다음에 10일 날 사온 거 100개, 단가 1,200원짜리. 똑같은 물건인데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한번 팔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왔는데 100개 1,300원. 물가가 뭐 하고 있어요? 오르고 있네.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 1,000원인데 1,200원, 1,200원인데 1,300원. 물가 상승. 자,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재고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는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선입선출법. 앞에서 바로 배웠어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가장 나중에 사온 거. 즉, 가장 비싼 거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크게 잡혀요. 첫 번째, 선입선출법이 돼요. 선입선출법이 있는 거, 보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게 계산 문제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되겠죠. 예. 이게 정답 2번이 될것 같은데, 금액은 25만 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5월 1일 거 100개, 5월 10일 거 100개, 1,000원짜리, 1,200원짜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월 15일 거 100개 팔았으니까, 앞에 거 먼저 팔아서 없애야 되니까 얘가 사라지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이게 남아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2만 원.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다시 100개 1,300원 사왔으니까 13만 원. 남아있는 기말의 재고는 25만 원 맞네요. 이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대망은 2001년 5월 8월 5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이 소실되었대요. 2001년 1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확인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 총 이익률이 30%라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화재로 소실된 재고자산은 안 팔고 남아 있는 거가 되겠죠. 예. 얘가 문제네. 매출 총 이익률의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매출액으로 나눈 걸 말합니다.
이제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30% 나온 거죠. 이거 곱하기 100에서 3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하기 싫으면 0.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매출 총익은 어떻게 구해요, 공식이?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말의 재고를 알아야지, 이 남아있는 재고를 알아야지 이게 화재로 소실되면 재고 자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재고 자산은 전체 매입 쪽에서 판매해 팔려나간 매출원가, 팔려나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팔려나간 원가가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 돼요. 얘가 화재로 소실됐으니까 이걸 구해달라는 거죠. 얼마 손해봤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 그러면 이율돼서 내모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매입액 있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율돼서 내모은 거하고 이하고 이두 개가 이렇게 잡혀야 되겠죠? 이게 매입 쪽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전체 가지고 있는 거에서 팔려나간 거 빼는 거니까. 그러면은 30, 150, 180이잖아요. 30 더하기 150, 180. 여기에 반품이 있대요. 반품. 반품은 빼요. 2만 원. 이제 총 처음 매입액. 여기서 이제 팔려나간 거, 얼마치 팔려나갔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이제 매출액만 있고, 팔려나간 거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원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매출액은 원가에다 이익을 붙인 거니까. 그래서 이 원가를 알아내야지 재고 자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걸로 구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구할 수 있겠네요. 매출액이 써줬으니까. 200만원 빼기 매출원가 분자, 그 다음 매출액 2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 이게 퍼센트 하기 싫으면 0.3으로 하세요. 계산할 때 0.3이 훨씬 편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매출원가가 계산기 써보셔야 돼요. 140 나옵니다. 그럼 이 계산된 금액에서요, 네, 140을 이제 빼면 돼요. 그게 재고자산이 되거든요, 소실된. 그래서 그거 빼면 38만 원이 나옵니다. 네,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자, 이번에 5번 특수매매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상품권 판매의 경우 상품권을 발행한 날 매출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렇지 않죠? 상품권 회수한 날. 상품권 회수하고 물건 줬으니까. 이건 그날이 매출이라고요. 예. 그래서 틀렸고. 2번. 시험 판매의 경우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준 거예요. 언제 매출 처리해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즉,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지. 고객한테 인도한 날은 아니잖아요. 고객한테 인도한 날은 고객이 시험 삼아서 써보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팔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매입 의사 표시한 날, 얘가 이제 맞는 거죠. 이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에게 상품을 발송한 날, 매출 계정 처리한다 그랬는데, 수탁자한테 발송한 날은 우리 거예요. 예. 수탁자가 팔아야지 매출 처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탁자한테 발송하고 적송품이라고 써놓고 우리 거 재고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 날이 매출 계정으로 처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 틀렸네요, 지금. 할부 판매 나왔네요. 단기 할부 판매의 경우 상품을 인도한 날 매출 계정으로 처리해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정답.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